오늘 이슈는 명품 아파트 루비 초콜릿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명품 아파트 어떤 건가요? 집값이 비싼 아파트? 물건이 멋진 아파트? 저마다 다양한 기준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준비한 명품 아파트는 겉보다는 안! 거주하는 주민이 아파트를 명품으로 만든 아주 훈훈한 곳입니다. 먼저 대구의 요 아파트. 이곳 주민들은 2년 전 경비원 박 씨가 치료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모금을 해서 총 350만 원을 선물했다고 해요. 15년간 근무한 박 씨를 위해 총 230여 가구 중 200여 가구 대부분의 주민들이 모금을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서초구의 요 아파트. 바로 2년 전 8월이었어요. 이곳 엘리베이터에는 폭염이 심해서 경비실에 냉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는 글이 나타났습니다. 글을 쓴 주민은 처음에는 자신이 직접 설치도 하고 냉방비도 낼 생각이었지만 우리 아파트는 함께하는 공동체다 라는 생각을 나누고 싶어서 의견을 묻게 됐대요. 요 글을 동그랗게 둘러싼 다른 주민들의 찬성입니다. 심쿵이죠. 마지막은 한평 카페가 마련된 전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택배 기사님 등 1층을 오가는 분들을 위해서 한평 휴식 공간이 마련됐는데요. 이 카페에 처음에는 한 명이 먼저 시작했지만 얼마 뒤에는 다른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모두 함께 관리하게 된다고 해요. 여러분, 추운 겨울에 이런 소식 들으면 정말 훈훈해지겠죠. 앞으로 내면이 따뜻한 이런 명품 아파트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씁쓸한 다크, 부드러운 밀크, 달콤한 화이트. 우리 유혹하는 초콜릿 3대장이죠. 그런데 이것들 말고도 아주 독특한 타입인 이것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루비처럼 영롱한 색의 이 초코는 루비 초콜릿입니다. 체리 같은 향에 새콤달콤한 맛이 난다는데요. 그냥 핑크 초콜릿이랑은 다르다고요. 색소나 우유 없이 오로지 카카오 빈으로만 만들어졌거든요. 외국에서는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밀레니얼 핑크다.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색감이다. 라면서 이미 주목 중 이라네요. 사실 루비 초콜릿이 시장에 나온 건 2년 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루비 초콜릿이 아닌 초콜릿 혹은 루비 카카오라고만 소개할 수 있었어요. 미국 식품의약국이 기준화 규정에 따라서 루비 초콜릿이라는 요 풀네임은 사용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하지만 계속된 협의 끝에 올해 임시 허가를 받았고요. 루비 초콜릿이라는 이 이름이 공식적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화이트 초콜릿이 나오고 나서 프랑스의 한 초콜릿 제조업체가 황금빛 초콜릿을 개발했다라고 밝힌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화학 반응 때문에 색이 변하는 거라 결국에는 다크, 밀크, 화이트에 이어 이 네 번째 타입의 초콜릿은 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새로운 타입의 초콜릿이 되겠다며 나온 요 루비 초콜릿. 네 번째 타입 자리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소비자의 마음도 훔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1사2표의 겨울은 훈훈하다부터 따뜻해진다고요. 부탁드려요.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